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지난 영상에 질리언이랑 스티즈 개봉하면서 시마노는 언제 신제품이 나오려나 했었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시마노 홈페이지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떴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밤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속도도 느리고 홈페이지도 잘안 열리고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나마 괜찮아졌습니다. 시마노에서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베스용 스피닝 릴 베이트릴이 뭐가 나왔나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좀더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면은 이전 모델이랑 어떻게 달라졌나 하나하나 확인 또 해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릴이 나와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릴을 보면은 스피닝 릴 베이트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베스용으로 사용하는 릴을 보면은 맨 처음 울테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그 다음에 금콩, 안타 DC, 스콜 DC, SLX, BFS, 스콜피온, ND 요렇게 7가지가 새로 출시하나 봅니다. 그럼 울테그라부터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일 울테그라입니다. 이번에도 코어 솔리드 시리즈로 나왔네요. 라인업을 보면은 1000번부터 C5000번까지 나왔는데 2500번, C3000번은 3월 발매 예정이고 1000번, C2000번, 4000번, C5000번은 4월 발매 예정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울테그라에도 마이크로 모듈 기어 2가 들어가고 롱스트로크 스프리 들어가네요. 또 원피스 베일도 적용되고요. 아래 스펙표를 보면은 C2000S 기준으로 무게가 185g이고 베어링이 5개, 가격이 16,300엔으로 나와 있습니다. 16,300엔이면은 대충 15만원쯤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저렴하게 물건이 좀 풀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컴플렉스인데 2500번만 나오다가 이번에는 C2000번도 출시를 하네요.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릴이 아닌 것 같은데 시마노 릴 사양표의 용도를 보면은 베스용으로 나오고 있는 릴입니다. 스펙을 보면은 C2000번이 무게가 155g이고요. 밴포드보다 5g이 무겁습니다. 베어링은 9개인데 밴포드보다 2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34,300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금콩입니다. 출시를 보면은 100번대 우엔이 3월, 200번대 우엔이 4월, 100번대 좌엔이 5월, 200번대 좌엔이 6월 발매 예정입니다. 일단은 100번, 200번 한꺼번에 나와서 같이 구매하기에는 좀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기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래쪽 스펙을 보면은 100번이 220g이고 스풀은 33에 19mm, 곤사량이 12파운드 100m이고요. 핸들은 42mm, 베어링이 13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54,600엔이고요. 그리고 안타레스 DC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19 안타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들어가고요. MGL3 스풀 뉴48 DC 유닛이 들어갑니다. 아래 스펙표를 보면은 220g에 스풀이 37, 19mm입니다. 19 안타가 무게는 같은데 스풀이 34, 19mm인데 스풀이 커져서 바디도 약간 커질지 똑같을지 택배받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출시는 우엔이 3월이고 좌엔은 5월 출시입니다. 그리고 스콜피온 DC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 안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고 비교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LX BFS입니다. 가성비 좋다는 SLX인데 베이트 피네스 모델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좌엔이 먼저 4월에 나오고요. 우엔은 6월에 발매 예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스펙을 보면은 노멀과 엑스트라 하이 기어 두 가지가 있고요. 무게는 170g, 스풀이 32, 22mm이고 곤사량이 8파운드 45m입니다. 베어링은 5개고 가격은 24,000엔이고요. 아, 그리고 또 드래곤도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스콜피온 MD를 보면은 우엔이 5월 출시, 좌엔이 6월 출시 예정이고요. 기어비가 7.9:1 한 가지인데 핸들을 한 바퀴 감았을 때 라인을 107cm나 감아드리네요. 스풀이 43mm나 되고 무게도 320g이나 되니까 왠지 한 덩치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핸들 길이에 따라 모델이 두 가지로 나오고요. 베어링은 7개고 가격이 36,000엔입니다. 시마노에서 새롭게 나오는 릴이 뭐가 있나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요. 일단 안타 DC, 금콩, 스콜 DC는 주문할 생각이고 또 스피닝은 울테그라 하나만 주문할 것 같습니다. 다이와도 또 신품 소식이 있던데 우선 시마노부터 써보고 여유되면은 스티즈 HLC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좀 더 많은 정보가 올라오면은 좀 더 자세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